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민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운세를 들고 왔거든요. 자, 근데 어떤 운세냐? 조금 특별한 운세 보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로 카드를 조금 있다가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숫자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의 숫자가 뭔지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로 뉴스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심성수가 뭔지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너무나 쉬운 것은 뭐냐면 심성수라는 느낌에서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나만 가진 마음의 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고집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게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이 심성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도 이유 없이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에 따라서 나 심성수가 뭐지?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심성수는 너무나 쉬워요. 왜 쉽냐면 우선은 우리가 지금 구독자분들 아마 잘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거의 아마 자신의 양력 생일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나이가 있으시거나 음력 생일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력 생일을 자신의 양력 생일을 분명히 아셔서 이것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너무 쉬워요. 왜 쉽냐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제가 6월 3일로 태어났는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은 며칠이냐면 12월 9일생이거든요. 12월 9일생이니까 우리 대표님은 9번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생일이 11월 27일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마지막 나오는 수가 심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이렇게 1일, 10일, 19일, 28일은 뭡니까? 1입니다. 더하면 자, 그래서 1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10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19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28일생은 모두 다 1번, 1번.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너무 쉽죠? 1번이 되고 자, 그다음에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냐? 2번입니다. 2번. 자, 2 더하기 9를 하게 되면 11이 되죠. 그럼 마지막 수가 2가 됩니다. 2. 자,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2일과 10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심성수가 2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일과 12일과 21일과 30일에 태어난 사람 뭐다? 이제 눈치 채셨죠? 자, 이게 3번이에요, 3번. 자, 3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일과 13일과 20일과 31일에 태어나신 분은 4번이 된다. 아시겠죠? 이제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5번, 6일과 15일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6번, 그 다음에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난 사람은 7번, 그 다음에 8일과 17일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8번, 그 다음에 요 날에 태어난 사람은 9번. 자, 이겁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이해가 늦으신데 똑똑하긴 하신데 새로운 문명에 잘 접을 못 하셔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심성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재밌게 한번 가볍게 제가 이 특징에 대해서 숫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일은 뭐냐면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 창조성의 날입니다. 창조성. 자,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면서 창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들기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것들에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에게 이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창의성, 예술성, 그리고 글 쓰는 거,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끄떡끄떡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번은 은근히 이게 다르십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어떤 숫자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영적이면서 직관적이면서 감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대립물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느낌을 가진 숫자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나 11일이나 20일이나 29일 날 태어나신 분. 그래서 이날 태어나신 분은 뭘 하면 안 된다? 자, 다를 수기 때문에 밤에 뭘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밤에 우리 시큰머 해놓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날 태어나신 분들이 어쨌든 다를 수고 영적인 수고 또 거기다가 감정에 굉장히 기곡이 좀 심하고 자, 그리고 예민하고 깔끔하고 자, 그런 것을 가진 수가 2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게 은근히 사업성이 있는 수면서 자, 사업성이 있는 수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있는 수예요. 3번이. 사실은 타로 카드에서 영혼의 카드 3번은 여왕제를 상징하고 거기에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지만 이 심성수에서 영혼의 수하고 심성수는 약간 틀리거든요. 심성수에서 3을 상징하는 숫자는 목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성으로서는 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여건이 잘 주어지고 뭔가 알게 모르게 축복이 있고 자, 그리고 좀 세상을 어찌 보면 3의 숫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은근히 조금 편하게 삽니다. 자, 수비학에서도 삼각형이 되면서 3이라는 숫자가 은근히 좀 편하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 태양 다음으로 목성을 길성으로 보죠. 오히려 목성을 더 큰 길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목성에 축복이 있다. 약간 영적인 것도 있다. 종교적인 것도 있다. 거기다가 항상 귀인이 따르듯이 뭔가 축복이 있다. 자, 제가 3일날 태어났거든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4번에 태어난 사람들, 4번 날 태어난 사람들은 자, 저기서 황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점성학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라후를 상징합니다. 자, 북교점 에서 남교점을 상징하거든요. 이 숫자가 자기만의 고집이 대단한 숫자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라는 숫자다. 자, 그리고 또 자기만의 고집을 가진 숫자다. 자, 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저기에 우리 제우스에 나오는 엠프로도 4번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는 도전적인 숫자이면서 자기가 일궈야 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읽어야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어떤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진 나만의 고집.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좀 괄괄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성분들 같으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삶을 약간 개척자 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4번을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4번을 가지신 분들 아시겠죠? 약간 그런 과업을 타고났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중간자의 역할을 상징하는 번호거든요. 그럼 교황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상징하면서 행성은 뭐가 되냐면 수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교육, 정보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인연할 가능성이 크고 다 귀엽습니다. 왜? 수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성은 뭡니까? 태양을 따라서 열나 도는 형상,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큰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쩌면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교육이나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해서, 뭔가 전달자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윗사람의 너무 눈치를 보다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게 5번의 심성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도 윗사람을 잘 만나야지만이 크게 대발한다. 크게. 그래서 그 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혼의 카드, 이거 심성수 5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조금 가려 만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어쨌든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되고, 자, 6번은 자 비너스를 상징하거든요. 자, 비너스가 뭐냐면 금성입니다. 금성. 자, 금성이 되면서 어떤 거냐면 정말로 인간적인 별입니다. 인간적인 별. 인간적인 별이면서 그리고 자, 어여쁨의 별이죠. 어여쁨의 별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번호가 6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좀 거리가 멀죠. 자,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리고 내 좋은 거 하고 내 좋은 사람한테 이뻐 보이게 하고 자,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좀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번호다. 예쁜 번호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좀 속물이네 요리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뭐 속물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자,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여쁘다, 약간 속물 근성이 있다. 자,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번호다. 우리는 사실은 6번을 현세에서는 6번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가 되냐면 이게 남교점을 상징한다면 이게 캐투라고 해서 자. 7번은 북교점을 상징하거든요. 자, 근데 7번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도 한 주기의 완성이죠. 그래서 사람을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 일주일을 완성했다. 요렇게 되죠. 하루 쉬어가면서. 그래서 일주일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신성한 수로 봅니다. 그러면 신성한 수가 우리가 또 좋은 말로 신성한 수가 무슨입니까? 영적인 수다. 또 하이드코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 말고 다른 세상에 관심이 많다. 촉이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산으로 간다. 그죠? 도 닦는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가 7번 수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7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략적으로 삶이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삶에 대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진력도 좋아요.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때때로 삶이란 영적인 거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7의 어떤 심성수를 상징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은 뭐냐? 8은 이게 참 고달픕니다. 8은 이 숫자 생긴 사람들은 왜 고달프냐 하면 이게 자, 토성입니다. 토성. 자, 행성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아니죠. 카르마. 여러분 카르마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영혼의 카드 심성수 8번들은 대기 만성형이고 기다림이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자기의 본능을 누르고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쭉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루는 어떤 번호를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8번이에요. 이게 헤라클레스를 상징하거든요. 자,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용을 썼겠습니까? 자, 그래서 8번이라는 것은 토성을 상징하면서 언제 이루어진다? 한참 지난 다음에 중년기 이후에 발복한다. 근데 8번을 가진 심성수의 번호들은 어떻게 한다? 잘 견딘다가 되죠. 그래서 8번을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어떤 내면의 가재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 견디는 능력이 남들 몰래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긴 시간 기다리며 분명히 뭔가가 보상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젊으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8번 나오시는 분들, 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어느 날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자, 그러니까 조금 고달프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자, 열심히 하세요. 8번들.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러면 뭐를 상징하느냐? 자, 화성을 상징합니다. 자, 화성, 여러분들 아시죠? 자, 화성은 잘 발현이 되게 되면 무사, 경찰, 군, 검, 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화성이 되죠. 자, 그리고 화성은 어쨌든 어떤 거냐면 도전 정신이 강하고 화성의 기운도 9번이기 때문에 약간 영적인 기운이 많이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이 4번만큼이나 9번도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주위 사람 다 제끼고 자기가 크게 되려는 어떤 근성들을 다 가진 번호가 이 화성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도전적인 번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안에 영적인 어떤 기운 자체도 또한 들어있는 것이 어떤 9번의 번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하고 9번이 자기만의 세계를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뭔가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영적인 번호가 7번과 9번이 영적인 번호고, 그리고 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영향력을 많이 받는 번호가 2번이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번호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심성수라는 것은 양력 생일 중에서 끝다리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1일, 10일, 19일, 28일은 1번, 10일, 20, 29는 2번, 그 다음에 3, 12, 20, 30은 3번, 쭉 흘러갔죠.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9, 18, 27은 9번.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에서 9번까지 심성수별로 해서 9월 운세, 달달 운세를 제가 지금은 9월이거든요. 그럼 이거 아마 10월 달에도 이 편이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월별 운세를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운세를 여러분들께 제가 뽑아드릴 건데요. 뽑아드릴 때 뭘로 뽑아드리냐면 내면의 수, 심성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9월 운세를 전해드리고,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심성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심성수별 운세를 1번에서 9번까지 나누어서 제가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해서 9월 운세입니다. 이거는. 자, 1번은 심성수 1번이라는 것은 1일날 태어나신 분, 그리고 10일날 태어나신 분, 19일날 태어나신 분, 그리고 28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전부 다 1로 변하는 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음력 말고 여러분이 똑같이 양력 생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달도 필요 없고 태어난 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일, 10일, 19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1번이다 보시게 되고, 자, 이분들의 제가 운세를 나누어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자, 먼저 자, 9월 달 총운을 뽑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금전운, 그다음에 뭡니까? 금전운 다음에 직업운, 그다음에 연애운, 그다음에 뭘 뽑아 볼까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연애운 다음에 자, 건강운.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올 수 있는 행운.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올 수 있는 행운, 그다음에 조언 카드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자, 9월 달에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가지신 분들의 카드입니다. 자, 칼 10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 안에 치고는 카드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잘 보이나요? 예. 네. 자, 총운으로, 자, 1번의 수를 가지신, 짐승수를 가지신 1번의 수를 보는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끝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칼을 10개를 맞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칼을 맞고서 누워있죠. 그럼 죽었나?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뭔가 생명에 관한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냐? 뭔가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월 달에. 자, 그러면 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번 달에 취업을 한다. 시험을 본다. 그리고 아니면 이직을 한다. 헤어진다.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끝을 내고 다음 단계로 일단락으로 나아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좋냐 좋냐 나쁘냐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이게 거의 끝나는 카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거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좀 알 수 있겠죠.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제안이 있다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동업해볼래? 이거 투자해볼래? 하는 이런 제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업의 제안에서는 괜찮으나 어떤 사업적인 제안 중에서 뭔가 덩어리가 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사람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컵을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완전히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면에서는 나쁘지 않으나 금전 쪽에서 제안에 관한 사항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직업운이죠. 직업운에서 동업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좋아요. 남녀가 떠 있죠. 그러면 직업적인 환경에서 남녀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 직업 환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안도 좋고 직업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좋아요. 왜? 감정의 만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뭡니까? 연애죠? 이 연애가 양다리입니다. 보세요. 이게 비엘 옷을 입고 펜타 이 돈을 두 개로 막 굴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 1번에 어떤 심성수를 1번 수를 가지신 분들 남자 중에서 양다리 타게 할 수 있대. 자, 남자 중에서 양다리 탈 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거는 이중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혹시나 1번 구독자분들 여성분들 중에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지금 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분명히 지금 진료를 받거나 뭔가 확정적으로 됐다 하는 것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칼을 들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칼이 손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면서 칼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강에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건강에는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뭔가 항상 불편하대. 그러니까 건강에서 어떤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에서 요 구독자분들 요 1번 우리 영혼의 수를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건강에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을 체크하자. 그리고 이번 달 9월 달 건강에 좀 신경 쓰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에게 올 행운은 뭐냐면 예전에 알던 사람과 연관되면서 그대에게 행운이 온다. 1번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 그러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제안한다.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것을 뭔가 일단락하면서 지금의 것을 뭔가 일단락하면서 예전과 관계 있으면서 뭔가 행운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들 상태가 좀 떠나고 싶다. 내지는 요 1번이나 11일 날이나 10일 날이나 19일이나 28일 날 태어나신 분 중에서 혹시나 뭔가 조금 떠나고 싶다 하면 가세요. 여행 가세요. 여행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예전의 일과 관계되면서 그거를 마무리해 볼까 하면 그거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뭔가 완성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행 가보자. 예전에 하던 일 마무리해보자. 예전의 일과 관계가 있다. 그대의 행운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뭐냐면, 이 카드는 컵 7개가 뜬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 1번, 10번, 19번, 28번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굳이 하나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좀 관망하자. 뭔가 끝나기는 끝나는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 쳐다보고 있자. 지금은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좀 관망하자라는 카드가 1번의 어떤 심성수의 번호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운이다. 자, 9월달 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의 번호를 가지신 분. 자, 2번. 자, 2번의 번호를 가지신 분은, 자, 며칠이냐면, 보시게 되면,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뭐다? 자,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래서 제가 또 2번에 가지신 분들을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총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자 그 다음에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과 자 그대에게 올 행운과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언과 이렇게 제가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2번 번호를 가지신 분들 자 총운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 이쁘네요. 자 카드는 언제나 봄이 이쁘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자, 조언 카드. 자, 그 다음에 행운 카드고, 그 다음에 조언 카드다. 진짜 이 카드가 저는 또 이상 또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카드를 쓰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어떤 생일수를 가진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에이스, 뭔가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기운이 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직업, 새로운 문서,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뭔가 시작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거 긍정이냐, 부정이냐? 자, 긍정입니다. 아주 긍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움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쪽으로 지중해보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뭡니까? 금전운이거든요. 이게 왕의 펜타클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이번에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어떻다? 이번 달에 금전운이 아주 좋다. 더할 거 없습니다. 남성으로 인한 금전운인데 이 금전운에 어쨌든 이 카드는 금전 중에서 최고의 금전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에 번호들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 이 카드는 열심히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매진하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연애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연애운은 어떤 거냐면 말이랑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약간 멈춘 듯이 보이는 그런 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마음은 똑같은데 예전에 어떤 뭔가 그 끌림이 강하고 그다음에 안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이런 기운이 아니고 이상하게 좋기는 한데 뭔가 오래된 부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을 가지는 카드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연애는 약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가 약간 좀 심드렁하다. 근데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좋은 어떤 공간에 간다든지, 좋은 어떤 여행 장소에 간다든지, 내지는 좋은 것을 같이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새로운 감정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할 거 없으세요. 요거는 크게 염려할 거는 없고, 거기에 뭐 해야 된다. 즙을 좀 먹자. 즙. 자, 그래서 우리 즙 있잖아. 힘나는 즙들 있죠. 그래서 그 접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그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대들에게 올 행운은 뭐냐면, 이번들에게 올 행운은 여자가 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성의 단호한 결단이 2번하고 이 번호들에게는 행운이 될 수 있다. 여성의 단호함이 좀 끊어줄 거 끊어주자라는, 끊어줘야 또 새거도 시작되겠죠. 자,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게 되고. 근데 조언으로 보면 이게 매달려 있어요. 남자가.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반된 기분이 있죠. 끊어줘야 되는데 매달린 어떤 카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면서 계속 매달린 남자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새 것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가 오랜 동안 같이 가야 할 그 뭔가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끊고 새로 시작하기도 좋지만 그 속에서 인연 속에서 뭔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또 한번 챙겨보자. 누군가 나에게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2번 분들. 자, 그래서 2번 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거 좋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할 것 같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왕이 뜨으니까 굉장히 금전운 좋다. 애정운에서는 뭔가 약간 심병화하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다시 한번 제고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했고, 자, 이제 3번이죠. 자, 3번은 어떤 날을 태어나신 분이냐면, 3일, 12일, 21일, 30일 날 태어나신 분들이 요 3번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6번 여기 러브 되어 있네요. 크리에이티비티. 자, 3번. 여기 다 영어가 나와 있네요. 자, 3번 제가 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애정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그 다음에 그대들에게 올 행운과, 그 다음에 그대들에게 드리는 나의 조언 해서 뽑았습니다. 자, 3번, 12번, 21번, 30번. 자, 총운. 오, 돈왕을 제가 또 뽑았어요. 3번이 접니다, 저. 제가 9월 달에 돈왕을 뽑았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근데 직업에서는 뭔가 생각이 금전에서는 생각이 많군요. 자, 그리고, 3 펜타클 전문가 카드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9월 달에 제가 3번이잖아요. 자, 우리 3번 번호를 가지신 분들, 3일, 12일, 21일, 30일 날 태어나신 분들, 이번 달에 금전운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 봅시다. 그래서 이번 달 3번의 어떤 번호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금전운이 좋다. 금전적인 성과물이 있다. 우리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금전적인 면에서 칼을 내가 떴기 때문에 투자에 관해서는 뭔가 생각할 것이 있다. 4개월 동안.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해도 지금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자, 열심히 해보고 우리가 그만두자.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해오고 지금 생각이 많으시다면 지금 그만두면 안 된대. 손해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4개월은 더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금전의 면에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 자, 근데 운이 좋아서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쓰리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게 여자 표정이 이상하지만 이게 사실 전문가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3번들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 면에서는 별거 없고 짝대기가 날라와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동수, 변동수, 여행수 속에서 연애와 관계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를 가거나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오는 소식 속에서 그대들의 그게 있다. 연애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강은 안 나빠요. 안 나쁘고, 새로운 어떤 열정을 가지거나 어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남성들은 성에 관한 게 될 수 있어요. 남성들은 어쨌든 열정을 가지자라는 어떤 카드다. 그래서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3번들에게 올 행운은 뭐냐? 숫자 3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 3이 여기 다 떴거든요. 그러면 3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연합해야 됩니다. 이 여자 3명에서 금배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 3명과 관련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올 행운이다. 고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 투자, 그러니까 이게 진정 잘하고 있나를 한번 재고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이쪽에 투자해야 되나 이쪽에 투자해야 되나 라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선은 직업 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만두면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결과물을 기다려서 4개월 후에 어떤 결과물을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조언으로 어쨌든 뭔가 분산 투자하자, 그리고 한꺼번에 주지 말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자 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요날 태어나신 분들, 자,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행운은 여성들과 같이 하는 속에서 있다. 같이 연합하여 뭔가 하는 속에서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축하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요거 빼고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 자, 4번은 어떤 날 태어난 거냐 하면은, 자, 4는 보세요. 4, 13일, 22일, 31일 날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통틀어서 다 4번 날 태어난 사람이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걸 제가 뽑아드릴까요? 좋은 결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은 이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들어오는 거. 금전은, 그 다음에 직업은, 그 다음에 또 눈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자, 그대들에게 올 행운, 그리고 조언. 자, 총은. 자, 그 다음에, 칼 좀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컵이 제가 좋은 거 많이 뽑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은 임신 카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컵 뽑았고, 자, 카드들이 너무나 이쁩니다. 자, 4번의 수를 가진 사람들은 제가 체리어트를 뽑았어요. 7번 카드를 뽑았으니까 이동수, 변동수, 열심히 한다가 뜨거든요. 그러면 출장 간다, 이사 간다, 그리고 어디로 멀리 간다가 해서 움직이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에 9월 달에 자, 이 번호들은 약간 변동이라든지 이동수 속에서 있다가 되고, 자, 그러면 그거 하면 좋냐?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은 주시되 그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너무 서두르지 말자. 조금 주변 사람을 살피고 가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전과 관계되면서 남자의 어떤 역량 속에서 뭔가 마무리되는 것이 있다. 변동수. 자, 그래서 마무리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카드예요. 자, 이거는 금전 운에서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그냥 아마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금전 운에서 나아갈 것이다. 거기에 누구 주도하에, 남자의 주도하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번 달 4번의 어떤 번호를 가지신 분들은 남자의 역량에 의해서 뭔가 변화
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완성되지 않은 어떤 모습의 카드가 뜨다.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번들은 이번 달에 직업적인 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뜬 거냐면 뜬금없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촉을 세운다든지 장작성을 가진다든지 뭔가 어떤 새로움과 관계되면서 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그게 긍정적이긴 하나 그게 뭔가 그 뭐 움직이게 된다든지 이동수를 주게 된다든지 그거는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이거야. 자,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연애면이죠. 연애면에서 좋은 카드를 제가 뽑았어요. 자, 컵에서 새로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사랑의 시작, 그리고 뭔가 감정의 시작,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애면이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좋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여성분들 엄청 멋진 남자가 달려오고 있다 생각하시고 좋다. 엄청 좋다. 자, 만나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임신 카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4번들 중에서 임신을 바라는 분들은 아기 잉태 가능합니다. 요 아기가 바로 있죠, 여기에. 자, 그래서 잉태 가능하니까 그거 긍정이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염려되는 건 없으니까 약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이거는 펜타클 여왕이나 펜타클 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조언은 자, 이게 완전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여성분들 지금이 찬스입니다. 찬스. 찬스 알죠? 자, 이게 매일 오는 찬스가 아니에요. 9월 달에. 아시겠죠? 4번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것 또한 감정의 제안이고 좋은 제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도 혹시나 우리 4번 번호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솔로로 혼자 계신다면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자. 엄청 좋은 결과가 있대. 아시겠죠? 그래서, 제안하는 그 사람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이죠. 5번. 5번. 자, 5번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5번 카드는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5번, 자,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나신 분이 5번에 어떤 해당되는 어떤 번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5일과 14일과 23일은 모두 5번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날에 해당되신 눈에 딱 띕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눈에 딱 띄네요. 자, 그리고 이 눈에 딱 띕니다. 5번들. 자, 그리고 이렇게 5번.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드리는 조언.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자, 총은. 자, 이렇게 제가 또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 좋은 걸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5번들은 이번 달에 일이 많아요. 왜 이랍니까, 이거? 진짜. 아이고, 매. 이 5일날 태어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카드들이, 이 9월 달에 지금 추석인데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카드들만 모조리 제가 뽑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5번들은 이번 달에 9월 달에 가정에 관한 일이 많거나 뭔가 직장 일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카드가 떴어요. 에이. 자, 그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짝대기 보이시죠? 아홉 개 짝대기를 들고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가진 고집, 이 일을 완성하리라는
어떤 고집을 가진 카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혹시나 어디에 경쟁률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엄청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5일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끝까지 해야 하나, 이 사람을 끝까지 좋아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우겨서 이 일을 완성해야 하나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카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다? 몸이 되다. 힘이 들다. 그리고 남들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많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각오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근데 다행인 것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섯 개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승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령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힘듦이 금전으로 힘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사람이 돈으로 힘들 때가 우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다행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다. 투자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의 면에서는 이상하게 내가 한 것만큼 돈이 안 돼. 알아봐 주지도 않고 거지 카드 뜯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이 움직이고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월급이 얼마 안 되네. 돈이 얼마 안 되네. 자, 그런 카드가 펜타클 5번에 떴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아껴 쓰시고 이번 달에는 성과가 조금 덜 하겠구나 해서 조금 대비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연애하고 관계된 거예요. 연애. 그래서 이 연애의 어떤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 하니 굉장히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남성이 힘 엄청 쓰고 있다. 자, 구독자분들. 자, 5, 14, 23 번호 중에서 여성 구독자분들, 우리 남성이 엄청 애쓰고 있으니까 그 애쓰음을 알아줘야 돼요. 연애운에서. 자, 그리고 남성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다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고생이 많으세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건강면에서 이 대비리 떴거든요. 대비리 뭐냐면 건강면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해야 할 것을 안 해야 될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대비리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자.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자가 돼야지만이 요게 대비리 요게 그 대비리의 어떤 건강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성에 관한 것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업하면 건강이 성에 관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하지 말 거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독에 관한 경고예요. 이 카드는 건강에서 중독에 관한 경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대에게 올 행운은 놓친 것 속에서 뭔가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디하셔야 돼요. 단디한다는 뜻이 뭐냐. 경상도 말로 단디한다인데 이게 칼 두 개가 사실은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있다. 자, 안 그러면 이 지금 칼 맞는다. 칼 맞아. 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칼 세 개잖아요. 자, 그러니까 칼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대들에게 뭔가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에 칼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마음 안 아프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성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쩌면 나 때문에 약간 마음이 아플 누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소중한 중요한 두 개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5번 번호에 태어나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일이 많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마음의 짐이라든지 약간 중량감이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달은 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 자, 우리 5번 구독자들 힘내세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6번이죠. 6번 숫자를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은 6번과 15번과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요게 요 번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좀 눈에 띄는 거 확 뽑았더만 이상한 걸 막 뽑았어요. 자 하나 둘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좋은 거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일 날 태어나신 분 인간의 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안 좋은 거 나타나면 엄청 데미지가 높을 텐데 이 극적입니다. 자, 인간의 수를 지니신 분들 좋은 것만 나와주기를. 자, 아이고. 자, 이걸 또 제가 뭘 뽑았냐면, 힘든 거는, 자, 막대기를 9개 들고 힘든 카드를 뽑았어. 당연히 힘들어 하겠죠. 왜냐면은, 9월 달에 지금 우리 명절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보다 힘들어 할 사람이 사실은 6번, 15번, 24번이에요. 왜? 이분들은 안락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간이면 누구나 안락한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편한 삶을 좋아하시는데 이번 달은 좀 방향성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해서 뭔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대두된다. 자,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 각오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어떤 칼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게 있다. 엄마,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장사 중에서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어떤 금전운이다. 자,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근데 이 그녀가 좀 냉정합니다. 어떤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카드가 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다섯 명이서 짝대기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한다, 토론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조금 시끄럽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직장 내에서 조금 시끄럽다, 구설 뒷담화. 자,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이 되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직장 생활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과 관련되면서 뭔가 좀 많이 힘들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예전에 감정이 뭔가 좀 사그라들고 약간 부부 같은 느낌. 그렇죠? 부부 같은 느낌. 연인인데 부부 같은 느낌이고 오래돼서 신용은 있으나 뭔가 어떤 감정의 에너지나 성의 에너지가 약간 줄어든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녀와 그의 마음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건강에서는 이거 펜타클 2는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두 가지 일이라든지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 일을 하려다가 약간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건강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여기서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두 가지 일을 하려 하니까 조금 힘든 카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대에게 올 행운은 누구냐? 히어로펀트거든요. 그러면은 자, 가족, 집안, 그리고 나 위에 상사 나를 믿어주는 윗사람과 관련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거 직장에서 충성해야 되고 집에 가서 우리 설거지 열심히 해야 되고 자, 추석 때 가서 시부모님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카드예요. 이게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중에 뭐가 온다?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옵니다. 어쨌든 윗사람에게 잘하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뭐냐면 이건 행운이고 좋은 카드는 다스려낼 수 있다. 사자랑 여자랑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네 힘쓴 만큼 네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너에게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아주 긍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6번, 15번, 24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 몸 조금 힘들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고 가정과 전통과 그리고 윗사람과 관계되면서 예절을 다하면 예의를 다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자, 7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은 그러면 자,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모두 7번에 해당이 됩니다.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모두 7번에 해당되죠. 풀카드가 떴어요. 또 귀여운 카드들이 엄청 많이 떴어요. 허, 좋은 거 뽑았어요. 자, 7일날 태어나신 이 칼이에요. 아이, 불면증이에요. 자, 파이브 컵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자, 혈미타고. 왜 이게 약간 정신적인 갈등이 7번, 16번, 25일날 태어나신 분이 약간 정신적인 갈등이 있는 어떤 카드가 지금 이 안에는 많이 떴어요. 그래서 우선은 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과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가 관련돼 있고 이 번호를 가지신 분들은 이번 추석에 어디 간다? 해외 간다? 여행 간다? 라는 카드가 우선은 보입니다. 아마 여행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카드가 풀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에 여행 수 있다. 자, 그리고 약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 여행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뭐 해외 여행도 괜찮고 근거리 여행도 괜찮고 내 좋은 곳도 괜찮고 다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더 풀돼 있죠. 그러면 다음 거는 바로 하면 뭐 된다? 바보 된다, 바보. 자, 그러니까 여행을 제외하고는 뭔가 그것은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투컵이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요거 금전운에서는 제안 좋다. 동업의 제안. 그리고 같이 해 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자는 돈이 아니에요. 자는 돈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제안의 면에서만 나오는 거지 실속적으로 금전으로 바로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들어오는 금전의 제안의 면에서는 좋다. 자, 그런데 그것은 실속적인 면이 아닐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안은 길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 보너스. 아, 좋겠다. 그렇죠. 7번 분들은 에이스 펜타클이니까 이게 왕돈이거든요. 그러면 7번의 번호를 가지신 분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한다? 보너스. 자, 받아라. 자, 보너스. 좋겠어요. 자, 보너스 나온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이 뭡니까? 남자가 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남자의 칼날이 서 있다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 여성분들 남자 애먹여가지고, 혹시 이 남자가 헤어지려고 생각하나 해서 이 카드 딱 뜨면 지금 헤어진다. 더 이상은 없다. 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혹시나 결혼할까? 내지는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까? 요런 어떤 둘이서 가는 다른 삶의 시작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귀는 것. 그렇죠. 썸만 타다가 우리 사귀자 하는 거, 그것도 이 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성 구독자분들이 애먹이다가 남자가 소식이 없거든. 지금 헤어진 거다, 그거는. 헤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거는 다른 삶으로 가기 위한 칼을 들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에서는 잠 못 들어요. 약간 불면의 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잠 못 드는 밤을 상징하기 때문에 7번, 16, 16번, 25번 분들은, 여자분들은 잠자리를 조금 편안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쉽게 이룰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걱정은 부피는 3개 정도밖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해서 잠 못 드는 거는 그거, 어쨌든 잠자리 좀 편안하게 하시고 내가 잠을 잘 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잠 못 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카드가 떴어요. 좋은 카드가. 자, 그런데 이거는 세 개의 컵은 가져갔으니 두 개의 컵만 인정하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 사랑 때문에,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 두 개의 컵은 아직 남아있음을 상기하세요. 자, 그래서 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은 어차피 지금 그건 끝난 거야. 자, 끝난 거니까 남은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 하자, 위로받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헐밋이 듣기 때문에 헐밋은 고민하라. 그 다음에 고민하라. 자,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라.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마라. 이 풀 카드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라, 쉽게 움직이지 마라,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로 떴어요. 아시겠죠? 혹시 칼날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러면 두 개가 있음을 상기하세요. 자, 그래도 보너스는 여기 있다. 아시겠죠? 자, 7번 분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자, 제가 여기 이제 적어 놨거든요. 자, 8번은 8일과 17일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모조리 다 8번입니다. 자, 8번은, 자, 뭔가 지구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죠, 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의 사람이 많으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자, 지금 뒤에서 9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하나가 다른 게 끼어 있어서 오씨 뽑았다는 게, 오 이런 일이 자, 아이고네. 자, 8번 분들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총우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해석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번, 17번,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트컵이기 때문에 사랑운에 좋다. 자, 남자가 나에게 와서 잔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요? 당신에게 끌립니다,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제안, 좋습니다. 사랑의 제안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제안에 좋다. 두 번째, 자, 동업의 제안이라든지 직업적인 제안에서는 판단이 잘 안 쓴다. 이 남자가 왜냐하면 목을 뒤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목을, 그러니까 그 목을 뒤로 돌린다는 뜻은 내 내면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남자의 가진 뜻을 조금은 물음표를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 사랑은 빼고, 그래서 직업운이라든지 내지는 금전운에서의 제안들은 조금 조심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제안, 동업의 제안, 여타 제안의 면에서는 좋다. 제안도 나쁘진 않은데, 금전의 제안이나 직업적인 제안에서 나쁘진 않은데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남이 있다. 자, 칼 10개 맞고 뭔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감된다, 마감. 그래서 돈 나온다. 나온다는 거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오고, 결정이 완전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림에 답답함을 주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속에서 이 카드는 굉장히 마감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운에 드러나서 마감나는 게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칼 두 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혹시 변동을 바라는 분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카드는 두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여유를 주시고 내가 재고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짝대기 여섯 개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성분들은 들어대는 사람이 엄청 많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카드가 지금 문 카드가 떴거든요. 좋은 카드가. 자, 그럼 이 약간 비밀적인 연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 번호들은 연애운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사람을 잘 선택하자. 이렇게 보고,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나쁜 거 없는데, 이 무슨 카드냐면 스타 카드라서 술 먹는 카드야. 자, 그러면, 술 많이 먹어서 꽐라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술 많이 먹어서 간상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이 번호를 가지신 분들은 음주를 주의하자. 음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 번호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는 뭐냐면, 킹컵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하라. 너의 감정을 보이지 마라. 하나를 굳이 택할 필요는 없다. 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막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쭉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연애운에서 봤을 때 이 남자는 이중성을 가진 남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밀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비밀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애가 연애의 어떤 좋은 카드기는 하나 그 속에서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어쩌면은 비밀로 가져가야 할지도 모른다. 왜 이게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비밀로 가져가야 하는 내가 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꽁꽁 숨겨야 하는 우리 그런 것들 때때로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8번, 17번, 26일 날 태어나신 분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잘 숨겨야 됩니다. 꽁꽁 숨기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연애운, 사랑운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의 제한이 있다.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마감이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조심하자. 그리고 두 달 후로 선택을 미루자. 건강은 술을 좀 조심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다.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번호가 되죠. 자, 마지막 번호는 자, 9번, 18번, 27번 되죠. 자, 제가 알고 있는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잘 뽑아야 되겠어요. 우리 저 뒤에 서 계신 분도 9번이 돼 가지고 잘 못 뽑으면 뒤에서 레이저 맞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자, 9번 총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별자리보다 그 계산을 안 하니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어디부터 가야 되죠? 이렇게부터 가야 되죠? 야단나죠? 잘못 가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컵 7개가 떴어요. 자, 20번 금전은 그 다음에 직업은 왕입니다. 왕 좋으시겠어요. 자, 연애운은 여자가 낯들고 있어요. 연애운은 여자가 낯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이 전부 다 메이저예요.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실란가 봐요.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실란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컵이 떴고 그 다음에 템퍼런스 이것 또한 메이저네요. 자, 그래서 9번과 18번과 27번에 27일 날 태어나신 분들 자, 이번 달 굉장히
좀 중요한 카드가 내부적으로 많이 떴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날 태어나신 분들 생각이 몇 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일곱 개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저거, 그거, 요거, 저거까지 전부 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 근데 이분들이 뭘 선택할까요? 돈이 빛나고 있죠. 여기 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궁극으로는 돈 되는 걸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어쨌든 이 일곱 개의 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면 일곱 개를 다 할지도 몰라요. 다 할 수도 있어요. 일곱 개를 다 하셔도 된다. 근데 완벽한 선택은 이번 달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다 가능성을 두고 재고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의 면에서 어떤 심판에 관한 소식이 온다. 그래서 예전에 금전과 관련되면서 어떤 소식 올 거. 자, 그런 면에서 소식이 옵니다. 예전에 재고하다가 안 해버린 것들, 해외에서 오는 것들, 외부에서 오는 것들. 자, 그런 것과 관계되면서 어떤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성의 영향력이 있다. 왕의 영향력이 있다. 왕, 그대가 왕이 된다. 진정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 위의 사람, 왕들과 관계 있는 어떤 직업 운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왕 대접을 잘 해주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되죠. 자, 사랑에는 여자가 낯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녀가 잘라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뭔가 끝이 나고 다음으로 일단락으로 넘어간다. 그럼 헤어진 분들은 헤어진다. 못 만난다 이제 끝이라고. 자, 그래서 헤어진 분들은 끝이 납니다. 아까 카드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 카드는 될 수 있으면 지난 사랑은 돌아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 현실로 나아간다. 이것도 다시 한번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낯들었다. 낯, 지금 낯.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아이고, 건강의 면에서는 안 나쁩니다. 안 나쁜데 이게 펜타클 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화기능 좀 조심하자.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다가 그리고 돈 생각 너무 하다가 건강 해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요 9번, 18번, 27번에게 드리는 조언은, 자, 누군가가 제안한다. 그거 해야 된대. 이 컵이, 마지막 컵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컵 4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안은 분명히 마지막에 누군가 제안하는 게 있거든. 마지막이란 뜻은 거의 달 넷째 주 정도 가서 누군가 제안하는 게 있거든. 그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그래야 그들에게 행운이 오고. 그리고 템퍼런스기 때문에 요거는 절제라든지 뭔가 내가 뭔가 잘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SNS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어떤 그대들에게 그게 옵니다. 행운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절제이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이 정도만 딱 하면 되고, 외국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다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우는 9일과 18일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하고 싶다. 자, 근데 나중에 돈을 선택할 거다. 자, 근데 좋은 소식 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9번까지 성격수를 가지고, 성격수란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수가 심성수입니다. 심성수. 심성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월별 운세를 전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자, 엄지척도 좋아하고, 자, 그리고 자, 구독도 엄청 좋아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더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 이러이러한데 이거 어때요? 하는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자, 그리고 9월달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말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해가는 타로 뉴스와 해밀이 조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